근데 어머니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. 어머니가 이 사람의 고비를 넘어야 될 때라 그러시거든요. 사람의 고비를 넘어야 되면서도 어머니가 내 앉은 자리에 방석을 돌려야 될 때라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원래 엄마는 내가 잘나게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. 누구의 그늘에 있기보다는 내가 우산이 돼줘야 되고 양산이 돼야 되는 사주라 그러시거든요. 오늘 뭐가 궁금해서 아, 같이 볼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. 오셨어요? 그게 뭔지 여쭤봐도 같이 누구 좀 넣어가지고 자고 왔는지. 그게 어떤 관계세요? 이제 만나고 있는 관계인데 잘 맞는지.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처음에 그랬잖아요. 사람을 넘어야 된다고. 아닌 것 같아, 짝이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기대야 되는 사주예요. 마음적으로는. 근데 이 사람이 그만한 버팀목이 돼줄 수가 없을 것 같아, 엄마한테.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사람의 그거를 고비를 넘어야 되고, 또 한편으로 어머니가 앉은 자리 방석을 돌려서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. 이사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? 이사는 내년에 가시는 게 아, 이사는 나아요. 내년에. 올해보다. 그렇구나. 그거? 네, 그러면서.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이 말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. 지금 그분이랑 어머니랑 어머니가 심적으로 지금 당장은 편할 수가 있어요. 왜? 어머니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암살밖에 잘하기는 해. 근데 장래 원래를 길게 봤을 때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올인을 하기에는 조금 이 사람의 힘이 붙인다 그래요.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옴팡 다 기대본 건 아니잖아. 엄마도 다리에 힘을 주고 살짝쿵 기대봤던 거잖아요. 근데 엄마가 두 다리에 힘을 풀고 이 사람한테 폭탄이 안길 수가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거든요. 근데 안기기에는 이 사람의 힘이 조금은 모질라요. 그래서 어머니가 괜히 후회를 하실 수가 있어.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. 이 사람이랑 지금 당장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어머니가 그냥 편하게 만나세요.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, 기대도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환승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. 근데 그 계기가 어떻게 보면 하얀 눈꽃송이가 두번 지나야 된다 그래요. 올해 내년이 지나면 어머니한테 좋은 배필감이 따라들어요.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냐? 엄마지만 앞에 계시지만 미안하지만 제가 한 번만 깔게요. 엄마도 성격 별나. 가만히 있다가 팍 꼽을 때가 있고 가만히 있다가 팍 꼽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엄마 미저리가 있어요. 네. 그게 뭐냐? 엄마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찔러가면서 애정 확인을 해. 안 그래요? 아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그거에 아야 하면서 도망갈 사람은 엄마 옆에 있어 봤자야. 근데 이 사람은 아야 할 수가 있어요. 과묵하게 빡 소리도 안 내고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, 엄마한테. 근데 그 사람이 농구성이가 두번 지나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보세요. 그리고 엄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예요. 옆에 사람이 있어야 엄마는 더 잘나게 사는 사람이야. 그러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조금만 옆에 두세요.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. 근데 내가 그 사람 편히 봐줄 필요 없잖아. 엄마가 왔으니까 난 엄마만 편하면 돼요. 그렇게만 하시는 게 어, 오히려 더 대박. 낫겠다 그래요. 얼굴 나와요, 뒤로 가. 하나, 둘, 셋.